반갑습니다. 태재요. 여러분들 잘 잤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제가 되게 나이를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지금 42살인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당연히 팬이 됐으니까 당연히 살도 빠지고 운동도 덜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이 곱게 늙는 것도 축복이야.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들 내 과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 수긍을 하고 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나이 먹고도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곱게 늙지 못하고 그러면 정말 추한 거야.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 중에 우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42살 먹으면서 저도 잘못한 거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도 많으면 욕도 먹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자, 곱게 늙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곱게 늙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행복이고 곱게 늙는 것입니다. 행복과 곱게 늙는 길에 걸림돌을 욕심이고 원망이면 분노입니다. 나이 많아서 욕심과 분노에 매이지 않고 곱게 늙어갈 정답을 찾는 것은 개성이 다른 각 사람의 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무슨 말이 떠오르는지 알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데, 나이를 먹다 보면, 여러분들 못생겼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에 인품이 나타나요. 고생을 안한 사람들은 나이가 먹잖아, 못생겨도. 인품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얼굴이 곧 잘생김이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 인성이 좋고 돈이 많고 그러잖아. 그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얼굴 잘생긴 건 잠깐이야. 근데 나이를 먹어서만큼은 여러분들 곱게 늙어야 돼요. 거짓말도 하면 안 돼. 유치해. 그 약간의 거짓말을 하려고 덮으려고 하다 보면 더큰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면 더큰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저도 20대 때 많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쁜 놈이 되더라고. 난 당당했거든, 살면서. 거짓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당당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난 독이 되더라고. 제가 잘나서 거짓말을 안한게 아니고, 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누랑 싸울 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잘못돼봐야 뭐 빵밖에 더 가겠냐?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 보니까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질른 거야. 근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나이가 먹고 추하지 않으려면 그냥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되짚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오늘의 한줄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곱게 늙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존감, 자존심 꼭 지키면서 살자고. 다음엔 여러분들 제가 편지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안 좋은 곳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저는 또제할 일을 하러 나갑니다.